많이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는 필수! 단일이니? 다이어리! 구독은 필수! 안녕하십니까? 다니가 그동안 썼던 케이스가 다 낡고 특히 리라쿠마 장식이 똑 떨어져 나가는 바람에 오랫동안 검정 고무신도 아니고 검정 고무 케이스만 들고 다니다 보니 좀 짠한 마음이 들어서 오늘 핸드폰 케이스를 바꿔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오늘은 간니 핸드폰 케이스 쇼핑기를 밀착 중계합니다. 자자자, 예쁜 케이스가 많았으면 좋겠는데요. 간니가 총총걸음으로 둘러보고 있습니다. 와우, 정말 다양한 케이스들이 엄청 많습니다. 어여어여 골라보자. 오잉? 뭐죠? 저 두 자매? 케이스는 안 고르고 뭐 하는 겁니까? 오잉? 간니와 닌니 표정이 좀 놀란 표정이에요. 우와, 대박! 닌니 키만한 도라에몽 인형 보이세요? 와, 이런 인형 뽑기 기계 처음입니다. 저 도라에몽 인형을 요기요기 요기로 넣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도 필요 없어요. 당연히 안 됐으니까. 패스! 자, 본격적으로 케이스를 보고 있습니다. 예쁘긴 한데 투명 케이스네요. 간니 핸드폰이 J5인데요. 아무래도 핸드폰이 구형이 되다 보니 케이스 종류가 몇 개 안 됩니다. 대부분 투명 케이스이거나 어른들이 주로 쓰는 지갑 형태의 케이스들인데요. 이건 같은 J5라도 생산 연도가 다릅니다. 간니 건 2015년도 형이거든요. 아이쿠,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없어. 빙글빙글 돌려봐도 없어요, 없어. 사실 간니는 투명 케이스를 그닥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봐도 돌리고 돌려봐도 마음에 드는 게 없습니다. 에구구, 처음 쇼핑할 때보다 걸음걸이가 많이 느려졌죠? 결국은 못 사고 온라인으로 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이고. 온라인을 통해 케이스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간니 아빠랑 간니가 열심히 뒤지고 있네요. 샥! 올리고 올리고. 오, 요것도 이쁘긴 한데요. 간니가 좋아하지 않는 투명 케이스들이네요. 오, 이 이모티콘 표정들도 예쁘긴 한데요. 아이고, 그림의 떡입니다. 오, 이 이노 투명 케이스. 아, 진짜 이쁘다. 이거 요걸로 사주면 되겠습니다. 이걸로 결정하려 했지만 에이구, 아이폰용이네요. 정말 투명 케이스들 많네요. 젤리 케이스도 있고. 이건 이쁜데? 오, 이건 좀 심플하니 괜찮고. 샤샤샥, 아래로 휙휙! 이 날개 달린 케이스도 괜찮긴 한데요. 왠지 몇 번 쓰다가 날개가 똑 부러질 것 같아서 패스! 아무리 봐도 이 파스텔 소프트 하드 케이스가 좋아 보이긴 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카드 들어가는 거? 아, 이건 또 지갑형. 아이고, 호피무늬? 이건 너무 어른용이네요. 이 날개형이 자꾸 눈에 밟히는데요. 이걸 할까, 요걸 할까. 심플하긴 한데 무늬는 없지만 색상도 이쁘고요. 드디어 이걸로 구입 결정. 파스텔 소프트 하드 케이스 민트 컬러입니다. 드디어 배송 완료! 두근두근 두근두근! 색깔 이쁘죠? 간니 핸드폰에 잘 어울렸으면 합니다. 그간 사용했던 검정 고무신 아니고 검정 고무 케이스를 벗기고 새 케이스로 장착! 너무 예쁘네요! 역시 민트 컬러는 진리입니다.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이라 더 마음에 드네요. 새폰이 됐어요. 새폰 사지 않아도 케이스 하나만으로도 분위기 싹 바뀌었습니다. 핸드폰 케이스 찾기 되게 힘들었는데 인터넷으로 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색깔 진짜 예쁘죠? 원래
근데 예쁜 것도 많았는데 제 핸드폰에 안 맞아서 이걸로 했어요. 그래도 제 핸드폰 케이스니까 예쁘게 잘 쓸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우리 내일은 뭐 하고 놀까? 가는 일을 많이 구독해주세요.